이데일리 TV입니다. JC케미칼, 이지바이오, 롯데정밀화학, 라이온캠텍,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아이큐어, 에스올, 바디텍 매드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신세계, 미코바이오매드, SK머티리얼즈, 쿠쿠옴시스, DIC, 현대일렉트릭, 바디텍 매드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대덕전자, 라이온캠텍, 두산인프라코어, 가온전선, 그리고 두산중공업, 노바렉스까지 이름을 올렸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인터파크, 하나 투어, 알루코, 이지바이오, MS 오토텍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신세계를 한번 선정을 네, 해봤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전 유통주는 지금부터 괜찮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지금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풍부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유통주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세계는 이제 백화점과 면세점 두 가지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뭐 두 가지 모두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 매출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 나오죠. 지난달 매출이 전년 동기비 80% 정도 백화점 내에서 증가했고요. 명품 소비는 90% 이상 급증했습니다. 보복 소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집콕생활이 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용품, 뭐 가족에서 쓰는 뭐 조리기구라든지 식기 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좀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이 요즘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무착륙 관광 비행이지만 면세점은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세품을 이제 사기 위해서 무착륙 관광 비행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면세점 매출이 개선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착륙 관광 비행 탑승객의 객단가,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코로나 이전 대비 3배 정도 높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면세점에서 1년 전에는 뭐 1인당 10만 원치 샀다면 지금은 30만 원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보복 소비죠. 그러네요. 백화점 명품뿐만이 아니라 면세품도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신세계의 매출 개선에도 당연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관광객의 회복이나 이런 부분을 당분간은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주가 자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요인들로만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요즘에 그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ESG 경영을 본격화합니다. 뭐 환경 사회 지배 구조죠. 뜨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앞으로 ESG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신세계도 뭐 관련 주식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 좀 투자 전략을 짧게 세운다면은 한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고점까지 와 있어서 이제 전고점 돌파 여부 가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30만 원 선인 전고점 돌파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하더라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 시도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33만 원까지 잡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한 10% 정도의 성장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소비 심리 개선 그리고 백화점과 면세점 부분의 실적 개선 예.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주 이제부터 봐야 한다. 사실은 전부터 봐야 한다는 얘기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만 신규 매수도 가능은 하겠네요. 네, 이전에 샀으면 사실 더 좋긴 했었겠죠. 네, 저점에서 올랐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추가 반등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부터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쿠쿠홈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렌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렌탈 시장 자체가 고성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앞으로도 이런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렌털이라고 하면은 뭐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뭐 안마의자, 뭐 침대 매트리스라든지 그러니까 이전에 렌털이 아니었던 상품까지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돼요. 그렇죠, 다 예. 돼요 사실. 그래서 외형 성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렌탈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님 뭐 이용하고 계시나요? 저도 하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예. 뭐 이용하고 있는 건 없는데. 아, 진짜. 네. 그래서, 딱 맞네요. 저 절반 정도에 들어가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절반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 렌터를 이용할 것이냐라는 의사의 그 긍정적인 답변이 70% 이상 또 나왔어요. 관리 부분도 이제 좋으니까요. 그렇죠. 사고 그래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월 얼마 정도를 내주면은 뭐 교체, 예. 그 다음에 뭐 청소, 뭐 이런 것까지 다 맞아요.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렌터라면은 국내에서 떠오르는 업체가 코에인데,
이 코에이 대비해서 한 1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된 상태예요. 실적 대비 약간 저평가 매력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저평가가 거의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렌털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성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요즘 렌털 서비스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그 미국 시장에 신규 진출을 했는데 초기 성과가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렌털 제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또 그 반려동물용 그 렌털 시장이 또 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인데요.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그래서 쿠콤실스는 지금 가격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42,800원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제가 47,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종목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 오를 수는 없는 종목이고 거래량 보시면 오늘 3만 주밖에 안 되죠.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실 분들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연말까지 보신다면 47,000원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올해 안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또 제시해 주셨네요. 47,000원까지 지켜보시죠.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여행주 중에서 그 하나투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행주는 사실 실적은 안 좋죠. 상반기에도 안 좋고 하반기에도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지고 나온 것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백신 처방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국내에서도 지금 한 5% 정도. 이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고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백신 처방은 이어지겠죠. 특히 여행주는 코로나19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도 가장 크게 이제 기저효과로 인한 실적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나투어는 이제 여행주의 대장주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신 여권이 결국은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여권이 도입이 되면 이제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해외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행주에는 웃어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요즘에는 그 여행 상품을 팔 수 없으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여행 갈 수 있는 상품을 미리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이제 여행사의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두 번째로 코로나가 끝나면 그동안 못 갔었던 여행 수요는 완전 폭발하겠죠. 보복 소비랑 같은 거죠. 네, 같은 거죠. 보복 소비는 지금 할 수 있는데 보복 여행은 지금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어울렸죠. 끝나야지 그 보복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코로나19 이후 여행 상품 판매는 꾸준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 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1% 떨어지고 있어요. 오전 장초 반반에도 좀 상승 빨간 불을 켜냈었는데 자, 지금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거 신규 매수는 그 64,000원 이하로 한번 더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움직임이 조금 무거워져서 한번 눌렸다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4,000원 이하 정도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1,000원까지입니다. 71,000원은 3월달 중순에 있었던 고점 부근입니다. 여기를 뚫고 가려면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거나 이런 소식이 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꽤 강한 매물대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한 71,000원 정도까지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1,000원까지. 근데 여행주들 중에 하나투어를 가장 좀 좋게 보시나요? 혹시? 사실 여행주는 요즘에 흐름 보시면 비슷비슷해요. 근데 뭘 사든지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하나투어가 점유율도 제일 많고 대장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매매하시기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 관련 중 하나투어 알아봤고요. 1차적인 목표가 71,000원 선으로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 이제 또 팀장님의 관심주 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컴 MD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그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몸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은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컴 MDS의 그 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제 전자기기에 공급되는 뭐 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4차 산업과 접목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그 한컴 그룹이 아마존과 그 클라우드 사업을 좀 추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하는데 그 필요한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깔지 않고 뭔가 대형 서버에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뺏어 쓰는 거죠. 그러면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량화시킬 수 있으면서도 모든 프로그램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사무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4차 산업과 함께 역시 성장할 분야가 이 클라우드라고 보니까 또 클라우드 관련주로서도 네,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빅데이터도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들, 수십억 개의 뭐 단어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뭐 추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테크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든지 이런 연관관계를 찾는 게 또 빅데이터 산업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또 지능형 로봇 사업 이런 것들을 또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게 단순한 성장주라기보다 보다는 그 신성장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그다음에 게임주, 뭐 제약주, 뭐 이런 것들, 뭐 지금도 뭐 그런 흐름들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근데 신성장주라고 한다면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부각되기 시작한 이런 종목군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시장을 아웃퍼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한컴 MDS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컴 MDS 지금 1.6% 상승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도 체크해야겠죠? 네, 그래서 현재가 이제 15,900원 정도인데요. 네, 현재가 이하 정도 구간에서 네,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7,500원으로 1차적으로 네, 설정을 했습니다. 역시 기술적으로 고점이 되는 가격이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기 때문에 목표가를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이제 올라갈 때 한번 자르는 전략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손절가는 네, 15,000원 역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드렸으니까 목표가 17,500원, 네, 손절가 15,000원 전략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장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는 한컴 MDS였고요. 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 17,500원 선으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